네, 안녕하세요. 수민슐랭 가이드의 김수민입니다. 나우키는 스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릴 만한 스시야입니다. 호방하신 셰프님께서 질 좋은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스시의 중요한 샤리라고 불리우는 밥 역시 개성이 강하지 않아서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보통 시로미라고 불리우는 흰살 생선입니다. 강섬돔과 자연산 참돔을 준비해주셨는데요. 감성돔의 물오른 지방이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다음으론 오징어입니다. 일본어론 이까라고 하는데요. 오늘 셰프님께서 소금으로 간을 한 후에 레몬즙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달콤하고 녹진한 오징어살에 상큼한 레몬즙이 곁들여지니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셰프님께서 조리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집불을 이용하여 삼치를 훈연하는 과정입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는 삼치라는 생선에 이런 과정이 더해지니 담백하고 훈연향이 더해져서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론 피조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사실 피조개는 손질이 정말 까다로운 식재료 중에 하나라서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린맛과 피맛이 올라오고 또한 너무 강하게 씻어내면 피조개 그 특유의 향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피조개는 칼집이 들어가서 적당히 오독오독 서걱서걱한 식감에 기분 좋은 피조개 특유의 향이 코로 풀풀 풍겨서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대망의 도화새우입니다. 흔히 독도새우라고 알려져 있고 한미 정상들이 만났을 때 만찬장에 올라가서 유명해진 식재료 중에 하나이죠. 녹진녹진하고 달콤한 살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화새우를 행복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라고 부를 만큼 좋아하는데요. 사실 나오키 가격대에서는 나오기 힘든 고급 식재료라서 이날은 추가 차지를 하고 먹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시코스 중간중간 뒷주방에서 요리들이 나오는 것도 오마카세의 큰 재미 중 하나인데 이날은 파와 함께 튀긴 삼겹살 튀김이 나왔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건 유자와 고추를 섞어서 만든 유즈코쇼라는 소스입니다. 파향과 고기향이 스시 중간에 입속에 퍼지니 독특하게 맛있었습니다. 이날 우니는 캐나나산 우니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니는 자연이 준 재료라 하기엔 놀라울 정도로 크리미하고 또 달달하고 짭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비린맛 없이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치는 스시 중에서도 가장 비싼 부위 중 하나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등살, 앞가미부터 기름기가 많은 오도로 뱃살까지 내려올수록 살이 점점 핑크빛을 띠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주도로는 중간살이어서 앞가미와 오도로의 장점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부위입니다. 색도 적당히 핑크핑크하죠? 스시 오마카세 하이라이트 참치 뱃살 오도로가 나왔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라 핑크빛을 뽐내고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금태 노도구로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역시 코스 후반부에 나왔고 고급 오종이라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겉면은 토치를 살짝 그을려주셨는데 이걸 아불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아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장어가 나왔습니다. 아나고라고 합니다. 이 스시가 나오면 코스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고, 그래서 맛있지만 조금 보기 싫은 그런 스시입니다. 보통 소금이나 타레 소스를 발라주시는데 나오기는 소금을 발라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시 나오기 편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번엔 조금 더 아름다운 영상,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